누구나 회사는 때려치우고 싶어 하죠. 이거는 말단 사원이든 대기업 임원이든 똑같아요. 심지어 대기업 회장도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인터뷰를 보면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표현을 달리할 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자영업자니까. 회사는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나의 직업이죠. 내 생활의 거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투자는 월급이라는 항목으로 나에게 돌아오죠. 그 월급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때려치우면 안 돼요. 현실은 만족하지 못하니까 때려치우고 싶은 거예요. 월급이 많으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안 때려치우죠. 때려치우고 싶다가도 월급을 보면 못 때려치우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돈을 벌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딱 그 월급만큼만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는 거죠. 길게 보면 월급보다도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반에 월급이 좀 적더라도 말이죠. 미래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나의 미래가 이 회사에 달려있고 나아가서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편으로 삼기도 하니까요. 회사를 때려치우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말로 다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유가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돈이에요, 돈. 혹자는 돈이 다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거는 현실을 회피하는 발언이에요. 물론 자기 개발이나 장차 미래를 보고 회사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다 돈과 관련된 거죠.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내 가치를 올리면 나중에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꼭 참고 있는 거예요.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모든 일이 그렇듯 첫술에 배부를 순 없으니까요. 지금 회사를 때려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받는 월급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회사 계속 다녀봤자 내 가치가 올라가봤자 돈을 더 많이 못 벌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회사를 때려치워야 돼요.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다른 방편을 찾아야죠. 왜 그러고 있어요? 월급에 만족도 못하고 내 가치가 올라가봤자 나중에 미래도 없는데 돈도 더 많이 못 번다는 걸 아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마지못해 다닌다고요? 그건 정말 도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럼 대안을 찾아볼게요. 궁극적으로 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거라면 일단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요. 일을 조금 더 하더라도 돈 때문에 그만두는 거면 돈을 더 많이 벌면 돼요. 그럼 뭘 해야 하는지 딱 감이 오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이 오는 사람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요. 뭐라도 말이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저 불평, 불만만 늘어놓으면서 회사를 다녀요. 무언가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오지 않는 이상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러다가 사기도 당하는 거고 쉽게 돈 버는 이야기에만 귀가 솔깃해서 주식도 했다가 비트코인도 했다가 뭐 이것저것 건드리는 거죠. 손가락만 까딱까딱 할 수 있는 쉬운 걸로만 말이죠.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이 회사 내가 언젠가는 때려치운다 라고 생각만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도전 정신이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요식업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관심 있으면 박람회도 가볼 수도 있겠죠. 또 잘 되는 사업이 있으면 관련 서적도 볼 수도 있겠고 누가 유튜브 하면 돈 번다 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역시 아주 바람직한 행동이죠. 적어도 돈을 벌 국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서 쉽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몸도 움직이고 머리도 써가면서 직접 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회사 때려치울 거라고 술 먹으면 늘 얘기하면서 그에 대한 준비는 왜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리고 그 회사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냥 우연찮게 들어갔나요? 아무 노력 없이? 누가 꽂아줬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니기 싫었는데 억지로 출근했나요? 처음에 그 회사를 다닐 때 마음가짐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꿈이 컸는지 장차 앞으로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얼마나 커 나갈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대안을 마련하고 그만둬야죠. 회사 때려치우고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무슨 말만 하면 준비하라고 해서 좀 지겹죠. 지겨울 수 있어요. 여기저기서 장사하면 망한다는 소리 뒤에는 준비 없이 시작해서 그렇다느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느니 다들 똑같은 말만 하니까 그러면 반대로 장사하면 성공한다 장사하면 돈 벌 수 있다 라고 한 적이 있나요? 그 어느 누구라도 말이죠. 어떤 언론에서 장사하면 돈 벌 거라고 경기가 너무 좋아서 내수시장이 빵빵해서 소비심리가 활발하고 그래서 지금 장사하면 적기다 라고 하는 뉴스 제가 선배님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제 인생 37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회사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 회사를 다 뽑아 먹고 그만두세요. 내가 앞으로 할 거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하고 필요하면 회사 도움도 좀 받고 회사에서 도움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그 회사 헛단인 거예요. 회사 인프라 자체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할 수 있는 게 회사인데 그걸 안 써먹고 막무가내로 그만두면 당신만 손해
작은 구멍가게 하는데도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한데 이제껏 회사 다니면서 아이디어 내고 머리 쥐어 짜가면서 기획하고 전략, 전술 온갖 것 다 총동원해서 조금이라도 인정받았으면 그것 좀 이용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뭐라 안 해요. 하다못해 회사 컬러 프린터로 장사 계획이라도 뽑아보든지 집에 있는 잉크 종이값 날리지 말고요. 저는 찬성이에요. 회사 때려치우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다른 직종을 찾든 말이죠. 별 볼일 없는 회사 계속 다녀서 아무 미래도 없고 내 가치가 올라가 봤자 돈을 더 벌 수도 없는 구조라는 걸 알면 회사 때려치우고 다른 거 하는 거 찬성이라고요. 본인에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내 가치를 키워서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그 회사 다니면서 내가 앞으로 더 많이 커갈 수 있는지. 답 안 나오면 때려쳐야죠. 뭐 타러 다녀요? 결론, 미래가 없는 일에 시간 쏟지 말자. 다른 일로도 충분히 돈 벌 수 있다.